좀 도와줄 수 있어요?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도와주기가 싫은데? 왜? 왜? 안녕하세요, 배정근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다나입니다. 저기 정근아, 어? 내가 BTS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지. 나 BTS 티셔츠 만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도와주기가 싫은데? 도와주세요. 아, 근데 저번에 모자도 만들더니 또 이번에 티셔츠야? 왜? 왜? 이거는 바로 팬의 마음이라고. 어? 오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만 되면 나는 직무선까지 다. 잠깐만.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왜 오빠들이야? 여보보다 한참 어리지 않아? 아니 나는 그 단순한 팬이 아니라고. 그럼 어떤 팬인데? 그래서 오늘의 주제, 슬기로운 팬심원. 팬심어? 그게 뭐야? 그 팬과 컨슈머를 합친 말이야. 팬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기도 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해. 뭐 어쨌든 팬슈머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BTS 같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을 위해 제작에 참여하는 시장도 커졌다는 증거지. 팬들이 생각할 때 아 이런 제품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. 근데 그래봤자 팬들이 만든 물건인데 그게 잘 팔릴까? 내가 진짜 뭘 모르네. 기업 입장에서도 팬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져.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햄버거 있지. 그 어떤 패스트푸드점은 옛날 단종시켰던 햄버거를 다시 부활시켰어. 아 그거 알지. 그거잖아. 그 오징어 버거. 오. 그 롯. 그래. 그게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야. 아 진짜? 대단하지. 그 정도로 기업은 팬들의 반응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지. 근데 팬슈머는 그 정도로도 끝나지가 않아. 나처럼 직접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. 근데 믿었지 않은데? 사실 나도 그렇긴 해. 비공식 굿즈의 경우는 보통 인터넷 쇼핑보다는 SNS 아니면 뭐 카페를 활용해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니까 품질 불량이 있을 수가 있어. 그리고 정식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입금을 하다 보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렇지. 팬슈머.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됐네. 그지? 근데 BTS를 왜 좋아하는 거야? 그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니?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야. 아니 그러면 너가 BTS보다 마음점이 있으면은 뭐 한 가지만 얘기해요. 지금까지 단분 부부였습니다. 안녕. 사랑해요. 아미 꺼. 아니 아미 꺼가 아니라 아미 I love 아미.